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은 김진표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입니다.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야 원내대표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생산, 소비, 투자가 위축되고 밖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치솟고 상반기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대처해도 이겨내기 녹록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가 걱정이고 하루하루 생활비가 두려운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 소득의 절반 가까이 식비로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송용 기름값도 자고 나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합니다. 대응도 유례없이 비상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속절없이 원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서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합시다. 무엇보다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1대 후반기 국회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이 만발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진지한 타협이 일상이 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일 의회 모델의 현안 조정회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및 간사 정부 관계자가 일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둘째, 삼권 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의 산실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송무백렬,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말처럼 여야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숲, 상생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개선해서 정부 예산의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혈세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실현을 위한 의원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회 입법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도 승자 독식, 패자 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35년 된 낡은 헌법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극화, 저출생,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균형발전, 선도국가로 전진하기 위한 국가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대결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국회가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적 진영 대결의 회오리 속에서 실사구시의 용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합시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듭시다. 우리 정치는 타협을 이룰 때마다 한 뼘씩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습니다. 81석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로 일할 때에는 동물국회라는 오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낸 국회 선진화법 타협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는 공동운명체입니다.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